안녕하세요. 시편 63편 말씀을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화가 두번 됐는데 계속 음질이 안 좋다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또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시편 63편 말씀은 찬양하는 자에게 또 손을 들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하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또는 축복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63편 읽어보면은,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내가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고, 평생에 주를 찬양하고,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는 이 찬송의 용어들이 먼저 쫙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로 가면서, 그런 찬송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런 것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을 할때 하나님께서 크게 네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5절 말씀에 있는 만족의 복을 주신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기름진 고기나 또 맛있는 고기 그 음식에도 기름이 많지요. 그 먹으면 배가 많이 부른 것이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데센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7절에 있는 도움의 복, 나의 도움이 되셨다 하는 거죠. 인생은 환란이 많은데, 환란 중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주시면 그 사람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하는 그게 두 번째 내용이 되고요. 세 번째는 나를 붙드신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그것도 오른손으로 붙들어져서 세상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기 때문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만큼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붙드시는 복을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11절에는 자랑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외에도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뽑아내 가지고 말씀의 1, 2, 3를 뽑아낼 수 있지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급한 대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분들이 말씀에서 이 깊은 수원에서 감동을 끌어내서 또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또 절박한 요구가 있잖아요. 또 절박하고 바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약간씩 1, 2, 3를 찾아가지고 살을 성경에서 찾아도 되고 신문에서 찾아도 되고 주변에서 찾아도 되고, 예수님처럼 예화 중심으로 끌고 가도 되고, 뭐, 바울 대 로마서처럼 본문으로 끌고 가도 되고 하는 거는, 목사님들의, 설교자 되시는 분들의 영향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를 보면서, 본문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즈보르 레 다비드. 다비드에게 속한 시죠. 비흐요토, 그가 있을 때 어디에죠? 베 미드바르, 예후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가 언제죠?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길 때 유다 광야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길 때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쪽으로 건너가 버리기 때문에 유다 광야는 아니었죠. 그러면 이 유다 광야에 있었다는 이말 자체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든지 아니면은 전쟁을 위해서 유다 광야에 에돔하고 전쟁하러 가려면 유다 광야로 거쳐가야 되고, 모압 암몬으로 가려면 그쪽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사울에게 수배당해서 쫓기던 때에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기본적인 삶의 정황을 보면서 다음 절을 보죠. 엘로힘 엘리 아타,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딱 선포로 시작하고,
아샤레카, 그죠? 내가 간절히 찾습니다. 짜모아, 그죠? 쪼메야, 간절히 목마른 게 찾습니다. 레카, 당신을. 납시 카마흐 레카, 나의 영혼이, 이것도 같이 찾는 겁니다. 아주 간절히 찾는다, 당신을. 베사리 베에레스 지야, 나의 육체도 메마른 땅과, 그리고 베 아이에프 벨리마이, 물이 없는 약한 땅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물이 약한 착한 야, 이 물이 없는 약한 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열매와 과실을 많이 못 맺는 땅을 유대인들이 그 아이에프 땅이라 그러죠. 아이에프 땅에서 이거는 약한 땅이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여기가 물이 없는 약한 땅에서 또 나의 영혼이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서 갈망하면서 주를 지금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주님을 찾고 있는 그 상태가 동물들이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서 막 헤매이는 것 같이 목이 말라서 붙을 것 같은, 그래서 물을 찾는 그런 상황인데, 그와 같이 내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되고요. 이 여기 있는 샤하르 있죠. 샤하르, 이거는 이제 아주 간절히 딜리전트,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이 배가 고파서 사냥감을 부지런히 찾든지, 아니면 목이 말라서 물을 부지런히 찾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물이 없고 마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보면은 원망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모세는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죠.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 전통, 출애굽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성경이 원망하다는 말에서 원망 정신이 60번 나오거든요. 약간 좀 불평하는까지 따지면 65회 정도 원망한다는 게 나오는데, 이게 물이 없고 메마른 땅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원망 전통으로 찾는데, 모세는 기도 전통, 또 부르짖는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시게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모세도, 다윗도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목마를 때 하나님을 찾을 거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될 거냐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3절 보면은, 캔 바코데시, 그러므로 바코데시 성소에서 하지테이카,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이거 하자도 보다는데, 이거는 예언적으로 보다, 소망을 가지고 보다는 약간 눈으로 실상을 보는 것 같은 좀 다른 그런 걸 말하는데요. 예언자들이 보는 걸다 하자라 하죠. 그죠? 리로트, 뭘 보려고 소망했죠? 우스카 우크보데카, 당신의 힘과 당신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이 목마르고 또 힘이 없을 때, 또막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어디로 갔나? 코데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하는 거죠. 이 우리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히스기야도 성소를 찾아가고, 한나도 성소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소를 찾아갈 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성소에서 이제 권능과 영광을 보면은, 삶의 그 성소 밖에서 일어나는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히스기야가 성소에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영광은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는 데서 권능이 나타나서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딸을 둔 엄마 같은 경우도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 뒤에 있는 거리상 도저히 그 집에 있는 그 수로보니게 있는 거기에 있는 자녀가 낫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소에서 기도하는 생애를 살아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키토브 하스데카 메하임 좋다 하스데카는 이건 당신의 인자하심이 메하임 생명보다 낫다 샤파타이 그러므로 나의 입술이 예샤프 훈카 그렇죠 예샤프 훈카에서 당신을 찬양하게 될 거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복수가잖아 예와 후에 보면 이게 복수인데 왜 복수냐면 이 쌍수잖아요 입술이 그죠 이두개 그래서 쌍수는 복수니까 예샤프 훈에서 예샤프 훈카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는 예샤브 후카잖아요. 근데 여기 시편에 보면 눈이 추가가 돼요. 이게 예샤브 훈카 해서 눈이 이제 추가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데 저거는 주로 이제 은유를 위해서 넣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거두셨다면 다윗은 저와 여러분 죽죠.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했을 때 바로 죽였으면 하나님이 그죠? 다윗이 살 수가 없는데 그 인자하심으로 그 다윗의 죄를 참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자가 먼저다 그 말인데 이게 이제 메하임 할때 저게 순서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이것보다 이게 낫다는데 누가 더 먼저냐 하는 그런 걸 나타낼 때 쓰는 거긴데. 내가 이 다윗이 존재하는 그것이 내가 건강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인자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를 안 베풀면 바로 죽으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셰파타이 예샤프훈카에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요. 켄 아바레케카 베하야 베하야이 이러세요. 이게 아바라케카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내가 찬 당신을 찬양하겠다. 베하야이에서 내 인생 동안에 베세무카 당신의 이름 안에서 에샤카파이 나의 손을 들겠다. 당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내 평생에 주를 찬송하겠다. 이건 다윗이 마야죠. 그래서 시편 보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아브레크카 베하야이 요게 되겠습니다. 요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여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자꾸 손을 들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손을 다 많이 들었더니 세상도 항복하고 마귀도 항복하고 문제도 항복하는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또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세상이고 뭐 성경 말씀 보면 다니엘이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왕이 확 무릎을 꿇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해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에 케모 헬레바 데센 이게 나오죠. 골수와 기름진 것. 둘다 이제 기름진 것이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헬레바 데센 티슈바 납시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 나의 영혼이 내가 만족한다 그죠? 내가 마치 내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을 하고 우스프데이 레나노트 야할렐피 나의 입이 기쁘게 나의 입술 기쁜 입술로 찬양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강력한 만족, 이 티슈바오라는 거, 샤바죠, 이 채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눌려 채워가지고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뭐뭐와 같이 헬레바타 센 티슈바. 우리가 이제 내 영혼이 만족한다 그죠? 이걸로 인해서 만족을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께서 그 우리가 이제 기름진 걸 부어준다 이렇게 할 때, 이 기름, 이건 이제 성령, 영적으로는 성령의 기름, 또 성령 충만하게 될때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만족하는 것 같이, 기름진 것을 먹었을 때 우리 영혼이, 우리 배가 부르고 만족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7절은 임 제카르티카 알 예쭈 아이 예쭈 아이는 침상 위에서 내가 당신을 찬송합니다. 베 아슈무로트 에흐게흐 바크 그 안에서 내가 묵상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밤중에 내가 당신을 묵상합니다. 이 새벽이라는 거는 조금 이게 이제 아슈무로트가 밑에 나오죠. 워치, 나이트 이런 거, 나이트 워치 돼서 밤중에 또는 이제 경비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이 샤마르가 나오잖아요. 밤중에 내가 침상 위에서 찬송을 하고 또 기억하고 주를 당신을 내가 묵상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또 밤에 우리가 주로 보면 잘 때라든지 일어났을 때그 묵상하기 되게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평생에 새벽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면은 키 하에타 에즈라타 흘리 당신이 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이타 에즈라타 리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셨다. 우베세르 나 그늘이죠. 케나페이카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아라넨 내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주의 날개 그늘에 평생의 새벽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을 찬양한 이유가 뭐죠? 에즈라타 했던 거죠. 이거 이제 에스라타는 뭐죠? 우리의 도움이 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도움이 될때 찬양하잖아요. 그죠? 도움이 안 되면은 찬양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 에제르, 저거는 이제 배필. 배필인가 돕는 배필인데,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돕는 배필일 때 쓰는 저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너무 신기한데, 저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논문도 많이 읽고 하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좌우 전후 좌우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 되셨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으면 그냥 꺼져서 죽는 거예요. 그뭐뭐 여러 말할게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환난 날에 도움이 없으면 죽어요. 그냥 그대로 꺼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움을 되셨기 때문에 날개 안에서 즐거이 부른다. 그래서 따바카 납시 아하레이카 비 내가 당신의 내 영혼이 아하레이카 당신의 뒤에 그죠 따라간다 그죠 따라가는 거죠 비 그래서 그 안에서 타모카 예미네카 해서 나의 오른손을 당신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앞에도 이게 다브카흐 그다음에 타모카흐 이게 나오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우리 할때 도브 또는 이게 톰으로 할수 있는데 지금 현대 그 예멘 정통 히브리 학자들이 읽는 거 보니까 이거는 다브카흐라고 읽고 타무카흐라고 읽는 거 봐서 그래서 이제 다게시가 들어가서 저렇게 읽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저거를 자기들이 이제 읽는 그 캐라의 전통에 따라서 저렇게 읽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의 손 안에서 보호를 받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너희를 내 손에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까 너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담대라 왜못 뺏어 가니까요 아무리 뺏어 가려 해도 너희들이 세상이
뺏어갈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10절 보면은, 베헤마, 그들은 레쇼박, 멸망으로, 예바케슈, 납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은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죠? 야보우, 베, 타티, 요트, 하아레츠, 땅의 밑은, 땅 밑으로 들어간다. 땅 밑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그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따르는 나, 영혼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땅 밑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땅의 깊은 곳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멸망으로 가게 하신다. 레쇼아가 하는 게 멸망이죠. 완전히 황폐한 멸망으로 집어넣어 버린다. 내가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았더니 나는 기름진 걸로 먹여주시고, 또 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대로 기름진 것에서 떠나서 멸망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샤베와 완전한 황폐한 속으로 집어넣어 버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길루 알 예데 하레브죠. 칼의 세력에 넘어 들어가고 넘어져 가고죠. 메나의 슐라임 여우들의 또는 늑대들의 분깃이 이후 그들이 될 거다. 뭐 늑대들이 이게 분깃이 돼, 늑대들의 먹이가 될 거다. 그죠? 결국은 황폐한 땅에서 그들이 넘어지고 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막 갈기갈기 찢어서 늑대나 여우들이 자기 분깃을 가져가듯이 그런 식으로 멸망하게 될 거다. 베하멜레크 이슈마크 베 엘로힘.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이트 할렐 콜 하 니슈바흐 보 그에게 서원한 모든 자들은 찬양한다. 서원한 자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야곱도 서원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한나도 서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 이런 사람 서원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이런 거 보면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확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진 것 때문에 한나가 막 찬양을 막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원한 다음에 야곱도 막 나중에는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죠. 키 이사케르 피 더브레이 샤케라 사케르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입은 막힐 것이다. 아, shut up, then, shut up. 스스로 닫는 게 아니고 닫혀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자랑할 것을 주시고 또 맹세한 자들도 서원한 자들, 미슈바가 이게 서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트 할래 스스로 찬송하게 하시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든 서원하고 갚고 하는 것도 찬송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고 63편 3번 녹화를 했네요. 이거 요번엔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